자, 반갑습니다. 한국 콜마 대기업의 막말 유튜브 시청 강요 논란이 발생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 콜마 대기업 회장이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한 유튜버의 영상을 올립니다. 이 유튜버의 영상은 리섭님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의 썸네일만 봐도 자극적이라는 게딱 느껴졌어요. 한국 여성도 단돈 7,000원에 몸을 팔게 생겼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자, 일단 아베를 칭송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그 영상을 틀었고 다수의 속어와 비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영상을 본 후에 익명 게시판에 직원들의 글이 불만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논란에 불을 붙인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영상을 보여줬을까? 자, 취지는 이러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취지를 말했는데요. 이런 취지와 사과의 말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 한국 콜마도 이제 일본 불매에 이어서 한국 콜마가 생산하는 제품 리스트를 불매해야 한다면서 현재 굉장히 빠르게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